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은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 차, things that go. 제가 things that go 종류별로 다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요. 차를 너무 좋아하죠. 어릴 때 피해갈 수 없는 아이템의 하나인데요. 그 차를 보여주면서서 아이들 종류마다 어떻게 엄마가 설명하면 좋을지 오늘 그 장문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밖으로 손잡고 데리고 나가면 다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에 길가에 인도에서 뭐 버스, 뭐 트럭, 리프트카 막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그럴 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영작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를 적어 놨습니다. 한번 처음 우리가 많이 보는 버스 얘기네요. 버스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실어 나릅니다. 실어 나르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엄마가 한번 장문을 해보세요. 자꾸 해보면 늘어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죠. 한번 어떻게 되나요? A bus carries lots of people at once. Carry죠.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니까 carry 동사를 씁니다. So a bus carries lots of people at once. 아이들 어릴 때뭐 이미 알고도 있을 수 있지만 버스 아직 안 타본 애들도 있을 거예요. 네. 또 버스도 타보는 것도 경험이죠. 같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van, 요즘 van도 굉장히 많이 보이죠? van은 물건을 가게나 집으로 배달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거 van이라고 해도 되고 물건 나르는 거 delivery car라고 얘기해도 돼요. A van delivers things to shops and homes. 또는 a delivery car delivers things to shops and homes. delivery car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That's a van delivery car. 이렇게 알려주면서 It carries things to homes and shops.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Next. 택시는 사람이 원하는 어디든지 데려다 준다. 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당신이보다 사람이 더 좋겠네요. 어떻게 장문할까요? A taxi. 택시는 캡이라고도 나와요. 동화책에도 캡이라고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A taxi. Taxi cab takes you where you want to go, wherever you want to go.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taxi cab takes you wherever you want to go.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take 동사를 썼습니다. 아까 carry 동사 썼고요. deliver 동사 썼고요. 네, transportation에서 빠질 수 없는 동사들이죠. 한번 다음 거 가보실까요? 자전거는 한 사람만 옮길 수 있어. 한 사람만 탈수 있어. 뭐 이런 정도로 되겠네요. 자, a bicycle carries only one person. One people. 아니, one people은 안 되죠. One은 people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니까. A bicycle carries only one person. 그래서 you can ride there. 두 명이 막 타려고 하면 아이들이 타려고 하면 you can do that. Bicycle carries only one person. Please wait after him.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다음 또 있습니다. 예, 어떤 표현? 포크레인 아이들 좋아하죠. 포크레인도 보면 그렇게 땅 파는 거, 컨스트럭션 사이트 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어도 길가에 보이면 그렇게 좋아하죠. 포크레인은 땅에 구멍을 낸다, 구멍을 판다는 뜻이네요. A digger 하죠. 큰 거, excavator, giant excavator도 있는데요. A digger 정도 하면 돼요. 포크레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A digger makes holes in the ground. A digger makes holes in the ground. 예, 포크레인 디거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견인차는 차를 차고에 데려다 준다. 아, 어릴 때이 견인차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 하죠. 그래서 견인차가 뭘까요? 알려드렸죠? Tow truck이죠. A tow truck takes cars to the garage. 예, 가라지로 데리고 가나요? 딴 데로도 데리고 가죠? A tow truck takes cars to the factory.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거기는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tow truck 엄청 좋아하니까 예, takes 또 나왔고요. 자, 그다음 구급차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겨준다? 예, 또 ambulance 니노 엄청 좋아하죠? 구급차는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준다 얘기해줄 수 있죠.
An ambulance takes people to the hospital. An ambulance takes people to the hospital. Oh, sorry to hear that. Right, yeah. 앰뷸런스가 사람을 hospital로 옮겨주는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동화책 읽으면서도 얘기해 줄수 있죠. 예. 소방차는 불을 끈다. 자, 소방차 또 이것도 니노니는가요? Fire engine이라고 하죠. Fire engine put out the fire. 자, 불 끄는 게 뭐예요? Put out이에요. 동화책도 많이 나오고요. Fire, put out the fire 이렇게 합니다. Put out 꼭 알아두세요. 불을 끌 때. Fire engines put out the fire 이렇게 합니다. 끝났나요? 아, 한번더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 많으니까 그중에 이제 X만 뽑아봤는데요. Dump truck도 많이 보죠? 우리 이렇게 싣고 가는 dump truck. Dump truck은 흙을 나른다. A dump truck carries away the soil. Carries away. 멀리 갖고 가는 거죠. 흙을 날라주는 거죠. The soil. A dump truck carries away the soil.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And next. 시멘트카는 건물을 짓기 위해 시멘트를 만든다. 자, 시멘트카. 우리 이거 여러 개로 나오는데요. 시멘트 믹서라고도 나오고요. 시멘트카라고 나오는데, 시멘트 트럭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믹서카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책에 따라서. 다쓸수 있습니다. Cement mixer makes cement for buildings. 빌딩을 위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A cement mixer makes cement for buildings. 이렇게 애들 돌아가는 거 신기해하지요. Next. 경찰차는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러 급히 달려간다. 예, 이거 경찰차는 도와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A police car rushes to help people in trouble. In trouble이네요. 네. A police car rushes to help people in trouble. 사람들 경찰 도와주러 가는 거야. A police car rushes to help people in troubl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크레인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 어우, 또 크레인 이삿짐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아이들. 자, 그럴 때 크레인. A crane lifts heavy things. Lift 동사 썼네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포크리프트 있죠? 우리 지게차. 그것도 포크리프트 지게차인데요. 크레인도 이렇게 lift 들어 올립니다. A crane lifts heavy things.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엄마가 이렇게 간단한 차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 손잡고 가면서 그차 보면서 설명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구독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